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준비한 차량은 바로 쉐보레 말리부 차량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말리부 차량 제가 전번 영상에서도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리부 차량 저렴한 금액대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리부 차량 자세한 정보 확인하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이제 이 차량에 대한 정보 지금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입니다.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1월 25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또한 차량 등급은 LTZ 디럭스 블랙휠 등급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의 색상은 실버 색상 가지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의 연료,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고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확인해 주시면 될 텐데 성능 점검표 한번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성능 점검표까지 확인하게 되었고요. 이제 외관적인 상태 어떤지 이동하면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디럭스 이제 말리부 차량 이제 전면 라이트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라이트는 백화현상 없이 스크래치된 부분도 없고 깨진 면상도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미등 나와주고 있고요. 이제 맨 왼 오른쪽에는 상향등, 가운데는 이제 하향등 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앞범퍼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약간 리터치한 부분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그릴 부분도 따로 깨짐이나 이제 찌그러짐 현상 없이 깔끔하고요. 본네트도 보시면은 돌튀김은 따로 없고 이제 찌그러진 부분도 따로 없는 차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 보시면은 조수석이랑 똑같은 상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리고 여기 앞범퍼는 이제 운전석 앞범퍼는 여기 약간 칠까짐 정도밖에 없는 차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타이어는 지금 약 30-40% 정도 남아 있고요. 블랙 휠에 지금 휠은 17인치 순정 휠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차량 사이드 미러 커버도 깨짐 현상이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하고요. 자, 운전석 측면부 한번 지금 보고 있는데 따로 지금 문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여기 끝에 한 부분이랑 이외에는 따로 큰 문제점들은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뒷타이어 보시면은 뒷타이어는 지금 앞타이어랑 거의 동일한 타이어 마모도 상태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 범퍼부터 먼저 확인해 볼 텐데 지금 후면부 지금 왼쪽에는 따로 크게 스크래치나 흠집 없고요. 가운데 부분도 가운데 부분은 여기 약간 찍힌 부분이랑 약간 칠 갈라진 현상 여기 약간 있는데 그리고 지금 반대쪽 범퍼는 따로 크게 스크래치나 흠집 없는 차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LTZ 이제 엠블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후방 센서랑 이제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기 차량 바로 자, 일단 트렁크 열어보게 되었는데 일단 아무래도 일단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분한 적재 공간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어 타이어 이제 갖춰져 있는 차량으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부는 이제 뒤쪽 커터에 약간 조금 울그락불그락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뒷도어에는 따로 문콕 스크래치 따로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조수석 앞도어도 네, 따로 큰 문제점들은 없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 사이드미러 커버도 이 정도면 깔끔한 상태네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석 휀다 보시면은 여기 약간 좀 찍혀있는 부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외에는 이제 말리부 차량 외관적인 상태에 큰 문제점 없는 차량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차량 외관적인 상태 한번 살펴보게 되었으니까 바로 엔진룸 들어가서 차량 엔진룸 구성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엔진룸 상태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일단은 어느 정도 그렇게 먼지가 쌓여 있는 편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조금 닦아놔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차량 지금 왼쪽에는 에어필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바로 엔진 오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자, 지금 엔진 오일 보시면은 엔진 오일은 지금 약간 좀 갈색빛 잘 돋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엔진의 오일 상태는 지금 그렇게 그닥 나쁘진 않은 상태 같습니다. 엔진 오일캡도 한번 제가 열어보도록 할게요. 엔진 오일캡은 지금 약간 조금 찌꺼기 약간 조금 쌓여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이거는 엔진 오일 한번 보충하시면서 엔진 오일 플러싱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권장을 따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 공간 이제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냉각수통은 여기 위에 있는 차량이에요. 냉각수통은 여기 배터리 공간 위에 있는 차량이고 냉각수는 이제 쉐보레 차량 냉각수 상태는 원래 빨간색 붉은색 잘 띄워주고 있는 차량인데 냉각수는 지금 없네요. 이건 저희가 이제 출고 준비 도와드릴 때 따로 보충을 따로 해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각수통 바로 왼쪽 보시면은 이제 브레이크 오일통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 액은 여기 이제 차량 걸리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충분하게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는 이렇게 배터리 공간 옆에는 이제 퓨즈 박스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 워셔액 주입구까지 여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 지금 이제 전반적인 엔진 상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게 되었는데 따로 차량에 대한 큰 문제점들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차량 엔진 구성 안내 도와드리게 되었으니까 바로 엔진 소리 켜서 엔진 시동 걸어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말리부 차량 지금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게 되었는데요. 엔진 소리까지 지금 바로 한번 먼저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에는 따로 큰 잡소음 없이 정상적인 차량 엔진 작동 상태 확인이 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려보게 되었으니까 바로 실내 들어가서 실내 옵션까지 한번 체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리부 차량 실내 한번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LTZ 등급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풍부한 옵션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실내도 이제 중형 차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유로운 공간 나와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차량 핸들은 가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죽 상태가 거의 신품급 가죽 상태를 이제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핸들 리모컨은 여기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랑 여기 볼륨 조절 버튼, 핸즈프리 버튼 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실제 주행 거리는 136,766km 주행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운전석이랑 조수석, 그리고 뒷열 유리까지 다 파워 윈도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전동 사이드 미러 이제 작동 잘 되는 모습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라이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 지금 이제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이랑 디지털 계기판 같이 이제 반반 섞여 있는 계기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순정 내비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 지금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은 올란도 차량처럼 이 안쪽에 수납 공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닫히면 이제 화면 열리고요.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 이제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나와주고 있는 편이고, 지금 엔진 스타트 스톱 버튼 여기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 다이얼이랑 이제 따로 메뉴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CD룸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에어컨이랑 히터 프로토 공조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에어컨 지금 시원하게 지금 틀어놔 있는 상태인데, 에어컨도 지금 너무 잘 나와주고 있는 차량이고, 히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로 반응해주고 있네요. 이제 공조기 상태는 따로 문제 없이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열선 시트, 이제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문 열고 잠글 수 있는 잠금 버튼, 비상 점등 버튼, 이제 후방 센서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랑 미끄럼 방지 버튼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지금 여기 이제 전동 사이드 파킹 브레이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도 이렇게 여기 구비가 되어 있고, 이제 폴딩 키도 이렇게 두 개로 이제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앞에 이렇게 무드등, 이제 앰비언트 무드등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일단 그리고 여기 위에 앞뒤 2채널 블랙박스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천장 보시면은 이제 선루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선루프는 지금 작동 문제 없이 부드럽게 잘 되어지고 있는 차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뒤에 틸트, 이제 뒷 유리만 열 수 있는 것도 작동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장착되어 있고, 이제 운전석이랑 이렇게 조수석에 이렇게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TZ 등급이기 때문에 정말 뭐 부족함 없는 옵션들 이제 꽉꽉 채워져 있는 차량이라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 말리부 차량 카플레이스에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52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사고도 없는 차량이고, 지금 이제 LTZ 등급에 일단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차량으로 확인되고 있는 차량 바로 520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기회 꼭 놓치시지 마시고 저희 카플레이스로 상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영상 바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대한 정보들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량의 지금 등급은 이제 LTZ 디럭스 블랙휠 등급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차량의 연식은 2012년식, 그리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1월 25일에 최초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차량의 주행거리는 약 13만 6천 킬로 정도 주행 중에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연료는 휘발유 연료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실버 색상의 차량의 사고 유무는 단순 무사고 차량 아까 안내해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카플레이스에서 이 말리부 차량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금액 바로 520만원에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저희 카플레이스로 문의 한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카플레이스에서 김성현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